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 올리게의 재룡입니다. 자, 오늘은 퀵 리뷰 시간에 HG 건담 AG1 스팔로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간단하게 좀 둘러보긴 할 텐데 굉장히 이 녀석 AG 시리즈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녀석이거든요. 저 잘록하고 그리고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호리호리한 느낌 그리고 날렵해 보이는 이 샤프함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G들은 다 똑같죠? 여기 골반까지는 다 똑같습니다. 머리랑 가슴, 배, 골반까지는 똑같은데 나머지 팔, 다리가 달라지는 부분이죠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독창적인 시스템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.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예 못생긴 건 아닌 것 같고 적절한 그 뭐랄까 AG 세계관에서의 적절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. 특히나 이 백팩도 나름 잘생겼다. 약간 F91 좀 생각나기도 하고 살짝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그리고 팔 부분은 이제 어깨 가동하도록 폴리캡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어깨가 가동 범위를 넓히도록 가동도 됩니다.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해서 크게 굽혀지기도 하지만 이 팔꿈치 뒤쪽에 이 얘가 무장을 사용할 때 여기서 추진장치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적을 베어 넘기는 그런 형태의 기믹도 존재하고요. 골반은 다리가 뭐 스커트가 거의 없어갖고 다리는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. 하지만 허벅지 자체가 두꺼워진 덕분에 약간의 제약은 있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허리 회전은 자유롭고요. 가슴 가동 살짝 있고요. 고관절 그래도 축관절이고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. 무릎 이중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. 발목도 거리낌 없이 움직일 것 같았으나 그렇진 않더라고요. 애초에 이 옆부분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동률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용하는 무장으로는 이제 니들건이라 그래서 무릎 안쪽에 바늘을 발사하는 형태의 그런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가 니들건 원거리 무장이고요. 그리고 근거리 무장으로는 시글블레이드를 사용하고 있죠. 근데 칼날이 여기가 녹색 부분이 실이라서 약간 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 수납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시글블레이드 자체를 수납시킬 수도 있어요. 편하게 수납시킬 수도 있고요. 이것 덕분에 다양한 손 파츠가 있습니다. 이렇게 무장손이 한 세트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쥔 손, 왼손이 있고요. 그리고 편손, 오른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액션을 취해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오늘은 퀵 리뷰 시간에 HG 건담 AG1 스팔로의 리뷰를 해봤는데 HG라도 역시 이게 AG들은 AG 라인업은 프라는 깔 수가 없어요. 정말 프라는 잘 나왔군요. 이쁘고 프로포션 괜찮고 색분할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때가 아마 이제 더브로의 그 힘을 입어서 프라가 상당히 잘 이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애니메이션이 힘을 좀 못 입었죠. 아쉽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룡이었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빠빠시.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.